여기는 어딘가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세계 유일의 번옥광산. 그것이 바로 춘천에 있어요. 우와. 지금 광산의 동굴 안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가 옥에서 나오는 기운을 받을 수 있도록 체험장을 만들어놨어요. 아, 네네네. 지금 이제 바로 들어가서 기 체험을 네. 하실 겁니다. 그럼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실까요? 네. 와. 자, 이제부터 땅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와. 춘천시 동면 월곡리라는 곳에 있는 옥광산이고, 옥을 채굴해내던 6개의 갱도 중에서 하나를 일반인들한테 개방을 하고, 그 갱도 안에서 나온 옥 원석들을 양옆으로 쫙 채워놨어요. 이게 옥은 아니잖아요, 옆에 지금. 이것도 옥이에요. 가공하지 않은. 여기 지금 보면 안반이 보이죠? 네네. 이미 땅굴 속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기는 또 되게 재밌는 게 옥만 이렇게 깔려 있는 게 아니라 감상할 수 있는 이런 작품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현대 도자기고 굉장히 수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사장님이 이런 걸 좋아하시나 봐요.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 네. 보니까 볼거리가 너무 많아. 너무 많고. 맨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군데군데 공간들이 있어요. 여기 뭐 찜질방 그런 분위기인데요? 그쵸, 여기 다 겨울에도 따뜻하고. 네. 동굴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여름에 들어오시면 시원하고 겨울에 들어오시면 따뜻하고. 여기 옥상과 음료도 파네요? 이거는 뭐냐면 옥을 채굴하기 위해서 갱도를 파잖아요. 네네, 네. 그 옥맥 안쪽으로 물이 고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물을 끌어올리는 시설을 해가지고 옥 안반에서 나오는 물을 이제 허가를 받아가지고 흑정수라고 해서 물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냥 한마디로 그냥 물이네요. 물인데 옥 안반을 통과한 거니까 좋지 않겠어요? 드셔보셨나요? 그럼요. 안에 들어가서 드실 거예요. 정말요? 중요한 게 있어. 왜 옥이 왜 좋냐면 옥은 칼슘과 마그네슘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네. 근데 우리 몸도 칼슘과 마그네슘으로 세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그 얘기가 뜻하는 것은 망가진 우리의 몸을 이 에너지를 통해서 원래의 모습으로 환원시켜주는 거. 그 역할을 옥에서 나온 기운이 한다는 거지. 자, 여기 가운데까지 오셨는데 오른쪽으로 가시면 갱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이따 가실 거고. 네. 왼쪽에는 식품들이 있죠. 네네. 공기박물관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 앉으셔가지고 옥 원석에다 손을 얹어서 기를 주세요. 저도 말고. 이게 옹기 박물관. 여기는 체도. 화장실. 응? 옛날 화장실 위에다 나무를 놓고. 그러면 똥 풀 때는 뭘로 푸지? 화장실 퍼가지고 걸음으로 쓰죠. 똥바가지. 네, 똥통이구나. 쉽게 말해서. 네, 네. 그냥 눈으로 보고 즐기면 되는 거. 네. 여기는 어딘가? 이쪽에는 갱도로 가는 길인데 한번 가보실까요? 네. 일단 시원하네요. 여기가 갱도래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옥맥을 찾아서 계속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다가 네. 다시 또 밑으로 내려가다가 옥이 나올 때 있나지. 옥정수 쉬운데가 여기 있나 봐요. 네네. 이게 무슨 맛인지. 일반적인 물하고 달라. 이게 청소의 네. 맛이구나. 이게 그 맛이야. 이게 이렇게 가는데 목이 저쪽에 있는 거야. 저쪽으로 뚫고 지나가는 거야. 예예. 네. 와.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땅속 지하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레일이 깔려서 밑에서부터 지금도 일을 하시고 계시죠? 지금도 계속 그 운영 중인 거죠. 저희는 여기까지밖에 못 가는 거잖아요. 저희는 여기까지밖에 못 가요. 그래도 체험했네요. 일단 여기 들어오니까 좀 공기가 묘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전 여기 들어왔을 때 그냥 그런 생각이, 물론 동굴이니까 네. 이렇게 맑다 이런 것보다는 뭔가가 기가 있는 것 같다. 네. 이런 느낌으로 여기를 다니죠.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대한민국에서도 오직 춘천만이 가지고 있는 참 특이한 거잖아요. 아니, 속탄 사이도 거기도 체험을 하는데 옥으로 되어 있는 동굴을 체험한다는 것은 정말 특이한 거거든요. 춘천에 와서 할 수 있는 특별한 여행이 되지 않을까. 여기 지금 코스가 몇 분 정도? 여기는 사실
동굴 안에는 한 30분이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옆에 피규어 박물관도 있고 근대사 박물관도 있고 다양한 동물들도 지금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흔하게 보지 못하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한 1시간 반 정도는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4시간 정도로 코스를 잡아야 되겠네요. 4시간이면 심지어까지 또 있잖아요. 여기도 좋지만 온천으로 가셔야죠. 온천. 온천에 수소 이용도 10점이면